지금 보여드릴 거는 마텔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볼트론인데요. 좀 크기가 좀 크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 안 보여. 나 안 보이잖아. 야, 안 보여. 이 레고 볼트론도 엄청 크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더 크잖아요. 그쵸? 제 상체만 하니까. 오, 오. 얘가 잘 서진 않더라고요. 조심조심해서. 혹시 이걸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얘는 살짝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 보겠습니다. 로봇창고 브이로그 보셨으면은 잠깐 지나가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흔쾌히 빌려주신 우리 사장님 감사드리고. 한 단점은 이게 그냥 빠지더라고요. 고정은 지금 일단 안 돼요. 하나씩 빼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는 딱딱 소리가 예술이에요. 와, 이거 봐, 얼굴이 안 들어가잖아. 올리세요. 네. 이런 식으로. 와. 예술입니다. 네. 이야. 멋있습니다. 어우, 저도 지금 처음 만져보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하나씩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와,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크다. 이게 뭐가 대박이냐면 얘는 지금 검색을 해봤을 때 150 정도에 팔더라고요. 중고장터에서도 100만 원에 시세가 그렇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봤는데 배 요 버튼 있어요. 배 버튼을 누르잖아요. 잘 보세요. 자기가 자동으로 변신이 되는 걸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고개도 갸웃할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와, 요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옐로 라이온, 황사자도 그렇게 되겠죠? 얘 고정이 되다가 눌러주면 요렇게 해서 바로 설 수 있게. 얘는 어디 눌러야 되나? 얘도 배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리. 아, 상체는 따로, 하체는 따로. 우와, 열면 꼬리가 있을 것 같아. 아하, 오, 상체 갑니다. 여기 눌러주면 앞발 들어가고요. 뒷발은 얘를 해주면 뒷발이 펼쳐집니다. 꼬리가 탁! 얘도 움직이나요? 아,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 얘네 너무 크다. 자, 그리고 꼬리 펼쳐주고 조심스럽게 내려서. 와, 오늘 볼트론 끝판왕 다 보여드린다, 오늘. 이 상태에서 얘는 올라가면 그냥 사자가 되나 봐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잖아요. 여기를 눌러주면 사자 다리가 딱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더 포인트는 이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피규어들이 들어있어요, 피규어들이. 블랙라이언에 탈 수 있는. 아, 얘들 왜 이렇게 헷갈리게, 유니폼 원래 보통 색깔대로 입지 않냐? 이렇게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타더라고요. 블랙라이언에 탑승할 수 있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무게봉이에요, 지금. 그리고 2호 레드라이언에 이렇게.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호 그린라이언에 탈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4호 공주죠. 파라공주. 저는 파라공주였는데 여러분들은 볼트론은 어디 무슨 공주였나요? 여기 핑크색 옷을 입고. 5호 옐로라이온에 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얘 전에 원래 한 6화까지인가 5화까지 블루라이온을 탔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들어있어요. 원래는 얘가 타다가 얘가 죽잖아요. 죽고 공주가 대신 블루라이온을 타게 됩니다. 아니, 히어로가 죽었어? 그래갖고 당황했던 기억이 어린 마음에 있는데. 아, 이거를 우리 사장님께서 개봉해도 된다. 뜯어봐라. 근데 저는 못 뜯겠어요. 여러분들 실 뜯는 순간 헌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만 가져왔고 방금 봤는데 보시죠. 얘는 실이 뜯겨있죠? 또 이거 안 뜯겨있냐? 오호! 오호! 얘도 뜯겨있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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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뜯어져 있어! 그럼 얘도 해볼게요. 얘들은 위아래로 완전 미개봉. 완전 미개봉이어서 얘들은 안 돼요.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피규어가 탑승하고 얼굴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1호가 제일 잘생겼거든요. 유일하게 잘생긴 애였어요. 이 얼굴 빼서 이제 바꿔 낄 수도 있어요. 얘 태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키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를 꽂아야 탑승구가 열리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구멍 있죠. 자, 꽂습니다. 돼요? 아, 반대로인가? 이렇게인가? 안 되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안 되나? 너무 조심스러워서 1호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거면 막 움직이지 안 할래요. 무서워서. 녹사자 한번 해볼게요. 녹사자 이런 식으로. 와, 여러분 얘 한번 꽂아볼게요. 조금씩 다 다른가 봐요. 된다고? 아, 나 모르겠는데. 오? 아, 그냥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눌러주. 아, 그럼 이렇게 열리네요. 대박. 조정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태워. 조정석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정석에 타서 콕핏을 닫아주는 거예요.
녹사자랑 적사자는 비슷하니까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황사자 한번 열어볼게요. 황사자. 와 얘는 좀 큽니다. 얼굴까지. 아 여기 머리띠 기억나시죠? 요거. 독수로염제도 그렇고 꼭 오호는 왜 이렇게 다들 좀 퉁퉁하고 등치가 크지? 황사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자 어떻게 열릴지. 아 이렇게 열리네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조정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었구나. 이야 대박이다 진짜. 조정석이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는 오호 닫아줄 수가 있... 야 멋있다 멋있어. 그러면은 이쯤에서 흑사자의 조정석이 더 궁금해집니다. 재도전합니다. 얘를 눌러주고 열어. 아 이제 알았습니다. 1호 조정석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조정석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게 딱 고정이 됐다가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도 열려요 귀도.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인정 인정. 볼트론의 끝판왕 이 뭐? 이거 처리가 좀 곤란하긴 하네요. 이렇게 한번. 자 조심조심 조립을 좀 해보고. 그냥 이게 탁탁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오호. 어떻게 보면 가지고 놀기는 편하고 좋은 느낌이네요. 원터치로 변형이 되는 그런 걸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오, 묵직합니다. 와와, 오. 이거도 소리가 나. 여러분, ASMR. 에헤? 조금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우, 무섭습니다. 아, 고정이 안 돼, 그래도. 워낙 묵직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립이 막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틀어져 있는 느낌이지. 오케이. 와, 커, 커. 우와. 야, 이거 팔을 오른쪽만 넣었다고 또 살짝 기우네, 이쪽으로. 우와. 우와.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난다, 지금.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난다, 지금. 해줬어. 어떻게?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아 씨. 아 미치겠네. 어떡하냐. 내가 높여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끌어들여야지. 근데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구할 수가 있어? 이거 살려면 얼마인데 이거 사자. 하나만 안 파니까 개 민폐다 진짜. 오! 얘가 잘 서진 않더라고요. 아니 단점은 이게 그냥 빠지더라고요. 핑크색 옷을 입고. 이게 워낙 묵직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게 틀어져 있는 느낌이지? 오케이. 우와.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난다 지금. 오! 네, 안녕하세요. 저 중고 알아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마텔 볼트론 판매하신다고. 지역이 혹시 어디신가요? 아, 경남신.
직거래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상태는 괜찮나요? 배송도 가능은 하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포장이랑 좀 잘 좀 신경 써서 좀 계좌 보내주시면 입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드려야지. 네,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주말인데 일하시죠? 아, 사장님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마텔 볼트론 제가 리뷰하다가 떨어뜨려서 지금 깨먹었습니다. 소생 불가능하게 박살나서요. 아, 책상 위에서 리뷰하는데 올려놓고는 집으로 하는 사이 이게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사오기가. 아, 사장님 근데 이게 박살나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절대로 그거 오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신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추억이 있으신 건데 제가 박살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큰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사실 이거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대용 사장님의 수집품을 감히 제가 지금 다 완전 파손을 시켜가지고 사장님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조회수 잘 나오겠네요 재밌겠네요 하는데 이거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네 사오기가 박살난 상태고요. 리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총정리 뭐 마무리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피규어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어야 또 더 잘 되는 거겠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아유.